잘가. 안녕. 아, 엄마 아빠가 하연이를 데리러 오셨군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맡기니까 너무 편하고 또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과 후에 식사 후에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첫째로 저희가 편하네요, 마음이.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까지 권예지였습니다. 네, 예지의 훌륭한 학교 소개 잘 들었는데요. 감동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을 키우는 하늘초의 총감독님 한혜숙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내하신 곳으로 따라가 보았는데요. 밝고 화사한 공간에 들어서니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마치 예쁜 카페 같은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 바로 도서관이랍니다. 여성 교장 선생님다운 섬세함과 미적 감각으로 손수 다 꾸미셨다니 정말 대단하시죠? 도서관을 굉장히 잘 꾸며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도서관을 꾸미실 생각을 하셨는지. 예, 요즘 아이들이 책 읽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책을 읽게 해야 되는데 도서실만 가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오래 머무르면서 아, 난 도서실에 가고 싶어. 그래서 도서실만 가면 저절로 책이 읽혀지는 분위기를 꾸미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정성은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봉사와 애정을 실천하신 데서 비롯된 거죠. 이렇게 신설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나름의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늘초등학교잖아요. 이름처럼 크고 넓고 또 꿈이 많은 어린이들로 키우는 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어린이들이 해맑고 또 밝고 꿈이 많은 어린이들로 키우기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열정과 교육 철학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초등학교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초등학교 운동장 너머 야산엔 이렇게 푸른 숲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숲이 모두 파헤쳐져 있는데요. 대신 그 자리엔 높은 철탑들이 흙물처럼 들어서서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하늘초등학교,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야산을 밀어버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골프 형제 양성보다도 매일매일의 수업이 더 중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0dB 이상의 타격 소음이 나고 학교 위로 25m나 올라오는 철탑 구조물과 그물망 등으로 수업에 큰 방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하늘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하늘초 주변은 푸른 숲이 잘 꾸며져 있어 아이들에게 큰 자랑이었는데요. 돈을 더 벌고자 골프 연습장을 짓는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을 슬프게 했죠. 학교 담장과 바로 맞붙은 곳, 거기다 골프 연습장을 짓고 학교 건물보다 더 높은 그물 철탑을 올리겠다는 얘긴데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은 6년 동안 타격 소음 듣고 녹색 괴물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꿈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숲을 돌려달라며 통사정하고 애원했지만 부끄러운 어른들의 욕심은 아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죠. 자, 드디어 위기 해결을 위한 특공대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아줌마 부대가 투입된 거죠.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 엄마들의 길고 힘겨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골프 연습장 취소됐냐고.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하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고양시는 골프 연습장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양시는 자체 감사 끝에 전임 시장이 내줬던 연습장 허가가 적절치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뒤늦게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취임한 이후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많은 법률기관에 검토를 한 결과 어쨌든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아이들은 잃었던 숲과 함께 푸른 꿈과 웃음까지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들이 학교에 북적이는데요. 무슨 일이죠? 평상시에 교육과정 속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오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재량활동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아하, 학위의 말씀이군요. 다양한 끼와 재량이 펼쳐진 이날, 우리 아이들이 마냥 대견합니다. 한일초의 또 다른 자랑, 병설 유치원의 재량 잔치로 모두가 즐겁습니다. 자, 이쪽을 보세요. 입학 희망 가정이 줄을 설 만큼 훌륭한 유치원으로 소문이 자자하지요. 29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오조 선생님, 종일반생께서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프로그램도 선생님들도 되게 애정이 넘치셔서 애들을 좀 잘 케어도 하시고 잘 보살펴 주시고 예 저는 뭐 둘째도 보냈거든요. 시설도 너무 보시다시피 너무 좋고요. 교육학원도 교장님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모든 선생님들도 아이들 정말 예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학교에 보낸 걸 만족합니다.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 모습과 여러 시설들을 직접 둘러보았는데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 고양시의 명문 초등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아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우리 학교 좋은 학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